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800억 원을 직접 투자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내놓자 강원도 의회가 표결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강원도의 끊임없는 말 바꾸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강원도의회가 견제는커녕 거수기가 됐단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춘천 레고랜드 건설 사업. 그동안 수많은 협약과 착공식이 열렸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사업 주체를 달리하겠다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은 강원도가 800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 시행사를 LA개발에서 멀린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멀린이 레고랜드 파크와 호텔 등을 직접 개발함에 따라 LA개발은 사업비 1,500억 원의 경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로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믿음이 가지 않는 사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우선 경제단체를 이용해 레고랜드 사업을 촉구하는 일간지 광고를 낸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중요한 오늘 동의안 처리하는 요구는 어떻게 이게 지역 신문에다 광고를 내고 또 의원들께 이렇게 부담행위 하시는지. 강원도가 새로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투용자 심사부터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재상정을 해서도 안 되고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또 800억 원을 투자해도 매출이 400억 원을 넘지 못하면 한 푼의 수익도 얻을 수 없는 불합리한 계약부터 개선하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유예가 자신들한테 극도로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 못하고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비판의 소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출석 의원 8명 중 민주당 의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외국 기업에 무려 100년 동안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특혜를 주고 벌써부터 하루 이자만 1,580만 원을 내고 있는 레고랜드 사업. 강원도에 계속되어 온 말 바꾸기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의원들은 이번에도 강원도에 거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